동남아 시장에서 화웨이를 좀 정리해 달라는 부탁까지 왔습니다. 정말 우리 삼성전자, LG전자,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의 주객을 뿌리치고 세계 전자 산업에서 1위로 온 것을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영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우리는 높이 따라 걸려서 아무리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사장이라는 것은 대미 강쟁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, 사드 보복 조치 안전시니까 사드 성주 사드 배치한 지역이 롯데그룹 골프장이었습니다. 그 골프장 일부 땅을 내줬다는 것 때문에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롯데 마트 완전 철수했죠. 롯데백화점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죠. 한 20조 가량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자를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 보고 롯데그룹 면세점에 붉은 옷 사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중국인 우리가 지금 정말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? 조작에 현직 검사가 개입됐다는 거는 아시고 계십니까? 뭐 그렇게 들었어요. 예. 네, 그러면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6월 4일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도태우 변호사 주관하에 예. 그 설명이 있고요. 예. 김진태 의원, 박대추 의원, 조원재 의원 다 나오시는데 예, 예.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? 예,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참여할게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들어가십시오.